정말 못해 먹겠네.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금방 익숙해질 텐데요. 뭐 도와줄게요. 고마워요. 언제나 그렇게 명랑해요? 내가요? 그래요. 나도 알고 있어요.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모든 게 좋아 보이니 말이에요. 어렸을 때 엄마도 늘 그러셨어요. 얜 빛나는 햇빛 같아. 커서 수녀 아니면 스튜어디스가 될 거야라고요. 커피 드려요? 아, 이제 자기 얘기 좀 해봐요. 그래요. 어느 수녀원에 계셨어요? 아, 내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 문라이트 수녀회 수녀원이에요. 아, 리노 있죠? 아, 난 리노가 좋아해요. 그래요? 네. 그, 여러분도 그 수녀원 참 좋아할 거예요. 우린 좀 앞서가는 편이었거든요.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이런 구식 수녀복은 안 입어요. 이건 정말 아유 되게 답답하네. 아닌 게 아니라 가끔 목을 베일 때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. 네, 그래요. 조용, 조용, 조용. 잡담 그만해요. 쓸데없이. 진보적인 수녀원이요. 정말 끔찍하군요. 내가 전에 있던 곳 얘기를 해볼까요? 깊은 숲속에 있었죠. 현대적인 것하고 거리가 먼 그야말로 수도원이었어요. 전기도 안 들어오고 온수도 안 나왔어요. 그런 게 바로 진짜 수녀예요. 난 거기가 더 좋았어. 여긴 호텔이지. 클라렌스 수녀님, 부르심은 언제 받았어요? 부르심이요? 아, 그 부르신 그거 말이군요. 나 또 갑자기 무슨 소린가 했네. 그야 리노에 있을 때죠. 다 아시겠지만은 리노 같은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. 근데 거기선 수녀님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죠. 신혼부부, 매춘부에다 도박꾼까지. 재밌겠네요. 사람들을 직접 만나 도움을 줄 수 있었다니 뿌듯했겠어요. 별별 죄인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럼요. 실은 나도 그래서 떠나온 거려. 우리 수녀원 옆에 술집 나가는 여자가 하나 살았거든요. 아, 근데 그... 클라렌스 수녀님, 저랑 얘기 좀 할까요? 저 말이에요? 네, 그래요. 그러자. 실례요. 계속들 하세요. 빨리 오세요. 그냥 얘기 좀 한 것뿐이에요. 이제 수다 그만 떨고 일 좀 해요.